안녕하세요. 오늘 저널 미팅 발표자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포터블 디바이스,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게이츠 리커그니션, 그러니까 걸음걸이 기반의 생체 인증에 관한 최신 연구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논문 소개에 앞서서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이트 인증 컨셉들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영상 기반의 컴퓨터 비전 베이스드 게이트 어센티케이션 시스템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해상도에 좀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그 카메라 디바이스에 대한 코스트가 증가할 것이고, 그리고 영상이다 보니까 주변의 빛, 새 영향도 많이 받고 피사체와의 거리 또한 이제 리미테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플로어 센서 베이스인데요. 말 그대로 바닥에 센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프레셔 센서를 삽입한 길에 이제 피험자가 걸어가게 되면 피험자마다의 그 압력 정도, 그리고 압력의 인터벌, 그리고 걸음걸이, 그러니까 발 보행 모양, 이제 팔자 걸음, 뭐 아니면 뭐 일자 걸음 이런 것처럼 발 걸음걸이 모양,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활용한 이제 인증 방법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에 압력 센서를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코스트가 들고, 또한 이 센서가 삽입된 한정된 장소에서만 인증이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선행 방법들을 보완하고자 최근 들어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가속도계나 자이로 센서를 활용한 그 게이트 인증 방법인데요. 특히나 스마트폰, 저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이미 자이로 센서나 가속도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디바이스를 활용한 게이트 인증 연구들이 꽤 최근 들어서 많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좀 한계점들이 많은 게 해당 연구들을 수행할 때잘 갖춰진, 정제된 연구실 환경에서 데이터를 취득한다는 점, 그리고 피험자에게 최대한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보행을 하라는 인스트럭션을 주는 등 실제로 그 인증 환경, 생활하는 환경을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살펴본 두 가지 페이퍼는 모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보행을 하는 동안의 자이로와 가속도 데이터를 측정하였는데, 기존 선행 연구들보다 조금 더 실제 인증 환경을 모사하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는 페이퍼들이었고요. 첫 번째 페이퍼는 이제 그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기존의 머신러닝이나 단일 싱글 딥러닝 모델 대비 인증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하이브리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한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페이퍼는 첫 번째 페이퍼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제 실험 환경이 첫 번째보다도 더 리얼한 실제 환경을 많이 모사했다라는 점이 차이점이었습니다. 해당 두 페이퍼는 막 어떤 피처를 획득하고 막 어떤 모델의 파라미터를 쓰고 이런 것보다는 게이트 인증의 전반적인 컨셉에 좀 줄을 초점을 둬서 논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페이퍼를 살펴보면 총 4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모션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삼성 갤럭시 S6 핸드폰을 사용해서 자이로 데이터와 엑셀러미터, 가속도 데이터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은 피험자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로 피험자가 한 10분 동안 놀이터나 아니면 이런 공개된 공터 같은 곳을 배회하면서 산책하는 속도로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인스트럭션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데이터를 게이트 사이클 세그멘테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할을 진행해 줬습니다. 패턴 베이스드 기법과 윈도우 베이스드 기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패턴 베이스드 기법은 오른발을 내딛고 다시 다음 오른발을 내딛을 때까지를 하나의 사이클로 두고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법이고요. 윈도우 베이스드는 저희가 뇌파 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처럼 특정 윈도우 사이즈를 두고 데이터를 일관되게 분할하는 방법인데, 본 분석에서는 윈도우 사이즈를 0.5로 두고 데이터를 일정 사이즈로 분할을 했다고 합니다.
분류의 경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CNN과 LSTM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하였는데요. 다만 이때 LSTM을 구성하고 있는 RNN 모델의 고질적인 Vanishing Gradient 이슈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어텐션 메커니즘을 추가로 적용해서 이제 모델을 조금 더 옵티마이즈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는 1대 레스트 바이너리 분류를 하였는데 별도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지는 않았고 전체 데이터를 셔플해서 70%는 트레이닝, 30%는 테스트 데이터로 활용하였고 이걸 총 10번 반복해서 획득한 평균 정확도를 최종 인증 성능으로 리포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의 단일 CNN이나 LSTM과 같은 단일 모델을 사용했을 때와 이제 또 다른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대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옵티마이즈된 CNN 그리고 LSTM 하이브리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저자들도 여기서 크게 통계 차이가 나지 않았겠죠. 않아서 이제 통계 분석은 별도로 공개를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요 결과만 보고는 여기서 제안한 하이브리드 모델이 월등히 좋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런타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크게 그렇게 막 우수한 성능 향상도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안한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를 좀 증명하고자 공개되어 있는 다른 게이트 관련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해당 모델에 적용했을 때도 이제 95% 이상의 이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죠. 첫 번째 페이퍼는 어쨌든 기존의 데이터들보다는 조금 더 리얼한 환경을 모사하고자 약간의 제한되었지만 조금 더 넓고 야외인 환경에서 10분 동안 피험자가 산책하듯이 측정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면 두 번째 페이퍼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생활하는 환경에서 측정한 보행 데이터를 획득하고자 피험자들에게 이제 허리에 두를 수 있는 밴드를 하나씩 제공하고 핸드폰을 거기에 고정을 시킨 뒤 7일에서 10일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도록 요청하였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좀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하는 데이터들도 함께 이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게이트 인증을 시도하였는데요. 총 44명의 피험자들이 이제 7일에서 10일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모션 데이터를 측정하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성 갤럭시 S6 모델을 이용해서 가속도 그리고 자이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로우 데이터를 앞서 첫 번째 페이퍼와 마찬가지로 세그멘테이션하고 특징을 추출해서 본 연구팀에서 선행 연구에서 개발한 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피험자가 뭐 달리고 있는지, 계단을 오르고 있는지, 평범하게 걷고 있는지 등을 구분하는 그 클래스 구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노멀 컨디션, 패스트 컨디션, 그리고 다운스테어, 업스테어 컨디션으로 구분해서 데이터를 먼저 레이블링을 해 주었고요. 그 외에 이네 가지 조건에 속하지 않게끔 알고리즘적으로 알수 없음으로 표기된 샘플들은 해당 분석에서 제외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획득한 네 가지 클래스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다음에 조건들의 총 6가지 클래스로 구분하여 이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보팅 메소드에 기반해서 이제 피험자를 구분하는 인증 시스템을 구현하였다고 합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피처는 총 304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피처를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측정한 피처들을 활용해서 Feed-Forward Multi-Layer Perceptron, DNN 모델을 사용한 것 같아요. 모델 구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된
바가 없어서 제가 구조를 표현하지는 못했고요. 1대 레스트 바이너리 분류를 수행하였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결과는 분류에 사용한 피처 수에 따른 인증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요 EER은 제가 지난번 발표 때 한번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에러율로서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높은 인증 성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피처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이제 에러가 낮아져서 인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현상은 노멀 컨디션, 패스트 컨디션, 그리고 노멀과 패스트를 혼합한 컨디션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컨디션들에 대한 총 304개의 모든 피처를 사용해서 각각 총 6개 클래스에 대한 개인별 평균 인증 성능을 확인했을 때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한 85% 정도의 인증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퍼가 한 95%의 높은 분류 성능을 보였던 거에 반해서 두 번째 페이퍼는 한 85%로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인증 성능을 보이긴 했지만 저는 대략 두 번째 페이퍼가 조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생활에서 그 어떠한 제재에도 가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측정한 데이터만으로도 한 85% 이상의 인증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의미 있다. 챌린징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별도의 센서를 부착하거나 장비를 구입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였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굳이 이렇게 센서를 부착하지 소지는 하고 있어야 하지만 뭐 어딘가에 부착을 해야 하는 이슈는 없기 때문에 약간 세미 non-contact based 인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게이트 인증이 가지는 장점은 continuous 인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걷고 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인증을 해야지 인증 시스템을 켜줘 라고 한 다음에 인증을 별도로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이걸 가지고 계속 걷는 동안에는 사용자가 나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아서 인증을 해주는 오토매틱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반면에 저는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제가 아직 이 활용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 컨티뉴어스 인증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에 쓰일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핸드폰에는 저는 사용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걷고 있는 동안에 핸드폰을 사용하는 빈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정적인 상태에서 핸드폰을 쓸 텐데 그때는 내가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핸드폰이 내가 나인가를 인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약간 이 사용성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판타지스럽지만 한 가지 예시를 생각해보자면 영화에 보면 가끔 특히 외계인 나오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종족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총들이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나만의 이 식별된 총, 내가 걸으면서 쓸 수 있는 이제 무기를 인증할 때 사용할 뭐 이런 것 정도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미국처럼 총기 소지를 하는 나라에서 이제 남의 총을 뺏어서 이제 쓰는 경우 이런 것들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허무맹랑한 생각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컨셉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게이트 인증 페이퍼를 이번에 선정한 가장 핵심된 이유는 이 페이퍼를 먼저 봤었어요. 이 인증 컨셉이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이제 다른 페이퍼들도 좀 찾아보게 됐었는데 사실 이 페이퍼를 주력으로 다루고 싶었지만 수식적으로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전달을 드리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오늘은 해당 논문의 간단한 컨셉 정도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증 관련 연구를 소개할 때 인증 컨셉을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증 컨셉은 인롤먼트,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는 인롤먼트 세션과 그리고 실제 인증을 하는 레코그니션 세션으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투 페이즈로 나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적으로 베이직한 인롤먼트는 이제 안면 인식을 예로 좀 들어볼게요. 이 사진을 그냥 DB에 바로 저장을 해요. 근데 이세 번째 페이퍼의 컨셉 중에 하나인 컨셉인 바이오메트릭 크립토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암호화 복호화라고 하는 컨셉인데 데이터를 암호화시키는 거예요. 좀더 보안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베이직은 바로 DB에 저장하는 반면에 이 암호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측정한 데이터를 뭐 노이즈를 씌우던가 뭐 왜곡을 시킨다던가 해서 이렇게 암호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변형된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심화된 인증 시스템이냐면요. 해킹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해커가 해킹을 해서 가져갔어요. 베이직한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이런 온전한 이미지를 가져가겠죠. 이거를 그 리코그니션 페이즈에 가서 인증을 시도해요. 그러면 DB에 들어있는 이미지와 해커가 해킹해 간 이미지, 시도한 이미지가 동일하기 때문에 인증에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암호화시킨 데이터를 DB에 저장을 시켰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해커가 가지고 간 이미지는 이렇게 암호화된 이미지일 거예요. 이거를 DB에 저장된 또 다른 암호화된 이미지와 매칭을 시켰을 때 과연 인증은 성공할까요? 전 처음에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레코그니션 페이즈에 있어요. 레코그니션 페이즈에서 이제 실제 인증을 할때 새로운 데이터를 이제 집어넣겠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얘를 그 시스템의 인풋으로 넣으면은 DB에 저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이미지를 다시 암호화를 시켜요. 암호화를 시켜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기존의 암호화된 이미지와 매칭을 시켜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비교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풋으로 들어온 이 데이터를 비교를 하는데 DB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화된 이미지를 복호화시켜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만약에 이 DB에서 이 암호화된 이미지를 가져다가 레코그니션의 인풋으로 넣으면은 이걸 다시 암호화하기 때문에 절대 이 이미지와 같은 이미지가 생성이 될수 없어요. 두번 암호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것도 랜덤한 노이즈를 넣어서 막 셔플 시켰기 때문에 그건 같은 이미지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두번 암호화를 시켰기 때문에. 복호화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미지를 복호화시켜서 얘와 얘가 유사한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인풋으로 DB에서 가져온 이 훼손된 이미지를 넣어주게 된다면 당연히 이두 이미지는 같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호화, 복호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더 심층, 강화된 인증 시스템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했는데 제가 아직 수식적으로 다 이해를 하지 못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더 이해를 한 다음에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증 방법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뇌파 인증에도 이런 컨셉을 적용하면 보다 더 안정적이고 보안이 뛰어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제 연구 컨셉에도 가능하다면 한번 적용해 볼 수, 보는 방향으로 좀 고려를 해보고자 합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